자, 강화를 합니다. 이렇게 강화를 하게 되면 체력 완충과 극강 증폭 요리, 보상은 니처의 매일 희귀한 아이템이 제공되네요. 마을을 재건하면서 수많은 아이템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죠. 이렇게 마을 사람들도 계속해서 이용해 나가는 게 석기 시대의 생존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미션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렇게 생존을 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반응 속도가 좋아야 됩니다. 이거 보세요. 모두 다 상당한 반응 속도를 가지고 있죠. 엘크를 찾아와서 뿔을 가지고 오라는데? 이것이 저의 족장의 현실입니다. 자, 이 마을의 족장한테 엘크를 찾아오라고 했는데 엘크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아래쪽에 있네요. 이건 난이도가 보통이기 때문에 금방 깰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이쪽 전초지로 가서 장작불을 피고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가도록 하죠. 갑시다. 밤이네요. 밤에는 무조건 자야 됩니다. 반드시 해가 떴을 때 움직이세요. 그렇지 않으시면 그날 돌아오지 못합니다. 자, 한 마리의 짐승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가는 길에 짐승이 있으면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마리를 더 기다려서 이제 더 많은 상위 레벨에 있는 짐승을 기다려야 해요. 그래야지만이 수많은 포식자한테 살아남을 수 있는 팁입니다. 이런 사슴들은 안 되죠. 뱀의 소리가 들리는데, 자, 뱀 같은 경우엔 아래쪽을 겨누고 화살을 당겨주면 이렇게 금방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템은 주지 않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뭐지? 저기서 뭔가 곰이 달려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시작하자마자 곰이 달려왔어요. 잠깐만. 이럴 때는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이럴 때는 자세를 낮추고 무기를 바꿔야죠. 역시나 불도 붙여줍니다. 근처에 있어요, 놈은. 멀리 가지 못했을 거예요. 핏자국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서 달려오네요. 지금이다. 아, 빗 나갔어요. 바로 추격해야 됩니다. 자, 녀석을 추적해서 반드시 가죽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상위 아이템들을 제작할 수 있죠. 자,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다.
너는 앞에서, 나는 뒤에서. 다시 한번 엉덩이 작전을 들어가죠. 이것이 곰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팁이에요. 어! 빠져나와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살아나오는 것도 자신이 지녀야 될 능력이죠. 곰이 도망가고 있어요. 이대로 녀석을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 빨리 추격하도록 하죠. 여기 있어요. 자, 녀석이 저를 노리고 있습니다. 거의 다 잡은 것 같아요. 잡았습니다. 이렇게 곰 잡는 게 정말 힘들군요. 도시. 새로운 기능이 하나 풀렸네요. 이제는 체력 6칸을 치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체력이 4칸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기능이에요. 자, 근처에 또 저를 원하는 다 제거를 해야 되죠. 금방입니다. 금방이에요. 금방이에요. 반드시 옆에서 쏘셔야 돼요. 뭐야. 자, 이번 미션을 딱 보니까 이놈을 잡는 거예요. 강하네요. 잠깐만, 이거. 자, 조심히 움직여야 됩니다. 매머드 가족이 바로 앞에 있어요. 이럴 때는 자신이 가진 동물이 어그로를 당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천천히 다니던가 빠지는 게 좋습니다. 이 녀석 때문에 파밍이 안 되네요. 기어이 밥을 하나 달라고 하네요. 자, 밥 주고. 자, 수색합니다. 됐어요. 자, 이벤트 하나 완료. 어? 오늘의 생존은 굉장히 혹독합니다. 파밍해야 될 놈들 앞에 곰이 나타났어요. 시체를 뜯어먹고 있는데 여기선 선택을 해야 돼요. 저 곰을 죽이고 아이템을 다 먹을 것인가, 아니면 이 아이템을 그냥 냅두고. 곰이 도망갑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두 마리가 모두 다 저희에게 도망갔어요. 이런 게는 흔치 않아요. 바로바로 아이템 먹어주고 도망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데 아주 이번에 운이 좋았어요. 어? 도망가야 됩니다. 곰이 눈치챘어요. 수많은 지금 야생동물들이 지금 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저를 추격하고 있어요. 아, 지들끼리 노네요. 다행입니다. 역시 석기시대는 동물들의 세상이야. 사람보다는 동물이지. 자기들도 아는 거죠. 사람보다는 동물 고기가 맛있다는 거. 지들끼리 더 많이 싸웁니다. 잠깐만, 이건 내려가야 됩니다. 자, 목적지에 다 왔어요. 자, 여기서는 올빼미를 부릅니다. 자, 올빼미를 스캔을 해야죠. 제가 방금 올라가려고 했던 지역에는 바로 그 위에 보초를 쓰는 놈이 있네요. 그냥 제가 올라갔다면 이 녀석에게 들켰을 겁니다. 자, 그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먼저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빠르게 한번 제거를 노려봅니다. 안되겠네요. 세 명이 이렇게 같은 곳에 있게 된다면 자 여기서는 조금 과감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한 명씩 격파가 안되기 때문에 암살이 안되기 때문에 올빼미한테도 암살이 안되네요. 아무래도 머리에 뭘 쓰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것 때문에 올빼미 공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상당히 강한 적이 3명이나 있어요 이곳에. 이건 여기서는 암살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군요. 양손 몽둥이를 뜹니다. 불을 붙여서 침착하게 걸어서 한 명은 저녁밥에게 맡기고 나머지 두 명은 제가 잽싸게 처리합니다. 머리에 뭘 쓰고 있어도 두 대를 맞게 되면 머리가 날아가게 되죠. 먼저 머리를 벗기고 그 다음 다시 머리 때리면 야들야들한 두개골 안에 피가 터져나옵니다. 앵도처럼 말이죠. 아주 빨그렇게. 자 우리 치료를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불은 꺼주고요. 혹시라도 추가 병력이 올 수 있으니 원거리 무기를 드세요. 좋습니다. 됐어요. 모두 다 해치웠어요. 자 이곳을 이제 제 지역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됐습니다. 자 메인 미션 가기 전에 인질을 구출하는 작전이 있는데 이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조 작전이 쉽지가 않아요. 적들도 많고 추위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번 구출 작전은 두 명이 한 명이 포로를 끌고 가고 있는데 이럴 땐 간단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냐, 조금 더 다른 작전을 써보도록 할게요. 이럴 땐 여기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짐승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올빼미를 조종하죠. 그 다음 여기서 올빼미로 암살을 하면 자신의 동물을 가지고 두 명을 모두 다 처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저는 풀어주면 끝나는 거죠. 자 시체 냄새를 맡고 온 동물들이 있는데 빠르게 떠야 될 것 같습니다. 아크랑 파크랑 비교하자면 단언컨대 파크라이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 일단 제가 모든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이죠. 아! 저희 눈앞에 지금 무적에 뭐죠? 지금 얘네들이 중요할 때가 아니에요. 얘네들보다 더 무서운 놈이 등장했거든요. 일단 빠르게 죽여줍니다. 강철 무쇠머리 순록이 아까 나왔었는데 이런 얘네들 때문에 놓쳤네요. 정말 그 순동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군보다 더 세죠. 자 저기 내려가네요. 여기 있습니다.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제가 어때?
정말 쉽지 않은 전투가 될 거예요. 자, 거리가 멀어져도 잡을 수만 있다면 정말 이득인 부분인데요. 태양 숭배자? 뭐야, 가는 길에 적이 많네요. 다 죽이면서 가야겠습니다. 자, 지금 동물이 혼자 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지금 저녁밥이 혼자 있습니다. 빨리 가서 같이 가세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잡았나요? 왜 상대 표시가 없어졌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죠? 검치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예상치 못한 부분으로 또 흘러갈 수 있어요. 결국 이렇게 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엉덩이 작전을 쓰게 됩니다. 죽였습니다. 자, 화살은 다시 주우면 되므로 근접에서 화살 쏘는 것도 괜찮네요. 아까 그 녀석을 놓치면 안 됐었는데 이게 그 녀석의 피인가요? 피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저쪽으로 간 것 같네요. 오케이. 자, 계속해서 핏자국이 나오는데 이 핏자국이 그 순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이 근처에 다양한 포식자들이 많습니다. 그 순록을 무조건 잡았어야 됐는데 너무나도 아쉽네요. 근처에 포식자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어? 여기 더 이상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순록을 찾다가 저희가 죽겠어요. 아니 이런! 자,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자, 여기 너무 힘드네요. 자, 그래도 절대 혼자 도망가면 안 돼요. 반드시 때론 인간은 사람처럼 굴어야 됩니다. 동물은 동물로 생각해야죠. 같은 생명으로 마주다간 이렇게 오히려 자신이 죽으면 나갈 수 있어요. 바로 미션이 내야 되겠네요. 잠깐만, 잠깐만, 여기 빠른 이동이 되잖아. 이러죠. 바로 앞에 있었네. 저녁밤이 죽었나? 하지만 이게 살릴 수 있죠. 저희 콤비는 무적의 콤비입니다. 거의 좀비 콤비죠. 자, 여기가 미션하는 곳인데요. 키 큰 엘크는 밤에만 풀을 뜯습니다. 결국 엘크 잡으러 왔네요. 밤에, 밤이 되면 와야 된다는데. 자, 근처에 모닥불이 있네요. 여기서 하루를 보내고 오도록 하죠.
반드시 모닥불을 피고 자야 돼요. 안 그러면 다음 날 동물의 아가리 입속에서 태어날 수 있어요. 밤이 됐습니다. 야생의 밤은 정말 무섭죠. 근처에 늑대들이 많을 수 있어요. 잘 경계를 하면서 가야 됩니다. 잠깐, 이건 뭐죠? 아까 먹었던 것 같은데 템이 가득 차서 먹을 수가 없네요. 반딧불을 따라가서 제이마가 말한 키 큰 엘크를 사냥하십시오. 밤에만 수행 가능한 미션입니다. 됐어요. 이제부터 제가 엘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이 반대편에 있네요. 하지만 미션을 하면서도 근처에 있는 모든 템을 다 따야 돼요. 거지처럼 게임해야 됩니다. 절대 미션만 보고 따라다니면 이 파크라인은 개 노가다 게임이기 때문에 절대 깰 수가 없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개 노가다 게임입니다. 반딧불을 따라가도록 하죠. 다행히도 따라가기 쉽게 반딧불이 빨갛게 표시되고 있어요. 자, 가는 길에도 찰흙 한번 만져주고 이쪽이에요. 발작으로 봤을 때 녀석이 상당한 보폭으로 걷는 걸 알 수 있죠. 굉장히 큰 놈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녀석의 경우 수컷이므로 상당한 뿔의 크기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놈은 방금 본 놈인 것 같습니다. 아니, 발자국의 방향이 달라요. 방금 본 놈보다 더 큰 놈이네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놈일지도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영화 대호를 봤는데 대엘크네요. 엄청나게 큰 놈일 것 같습니다. 엘크 사냥기. 굉장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런 곳에서 사냥을 해야 된다니. 자, 이거 같습니다. 우담족이 지금 엘크를 사냥한다네요. 어차피 엘크는 누군가한텐 죽기 때문에 제가 먼저 죽임을 주는 게 낫겠어요. 화살로 죽이도록 하죠. 저렇게 움직여선 쉽지 않겠는데요. 일단 따라갑시다. 자, 가면서 지금 우담족도 따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살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다 멍청해서 잘 몰라요. 이럴 때는 제압을 하면서 갑니다. 이 시대 때 인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멍청합니다. 어느 정도는 뒤에서 뒤치기를 해도 모르죠. 자기 동료들이 죽어나갔는데도 이렇게 사냥만 하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침착합니다. 침착하게 천천히 가야 됩니다. 녀석이 눈치챘어요.
자, 불을 붙이고 불창을 날려보도록 하죠. 자, 녀석은 지금 불에 타고 있습니다. 굉장한 고통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더욱더 당황해 있을 때 근처로 가서 엉덩이를 찔러줘야 됩니다. 그럼 녀석이 참 기모찌하다 죽죠. 다 왔어요. 지금이에요. 아직도 상당한 힘이 남았네 이 녀석. 아무래도 원거리에서 불화살을 10번 정도 날려줘야겠네요. 사람이 아니게끔 정말 잔인하게끔 찢어 죽여버리겠습니다. 칼로 머리를 맞추는 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죽을 줄 알았어요. 저기 에이크가 있어요. 웬일이죠? 에이크가 나오지 않습니다. 낀 것 같습니다. 에이크가 낀 것 같아요. 아, 나오네요. 자, 따라가죠. 자, 아까보다 별로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해요. 자, 모두 다 죽이고 갑니다. 자, 사실 미션이 우담족보다 먼저 키 큰 에이크를 처치하라는 건데, 간단하게 말하면 우담족을 죽이고 에이크를 죽이면 됩니다. 이제 됐죠. 마지막 놈 한 마리가 남았네요. 자, 이거는 저녁밥에게 저녁을 선사해줍니다. 자, 이제 제가 에이크를 죽이면 되겠어요. 침착하게 녀석이 앞에 있어요. 다시 불을 붙입니다. 자, 아무리 불화살보다도 불창이 더 세겠죠. 자, 녀석의 몸을 맞췄습니다. 자, 이 녀석 계속해서 불을 붙입니다. 따라갑시다. 녀석이 아주 활활 불타고 옵니다. 아주 활활 불타고 있어서 잘 보이네요. 저도 함께 불타고 있어요. 창으로도 쉽게 죽일 수 없을 것 같네요. 이번엔 정확히 머리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죠. 됐어요. 잠깐만. 자, 지금 근처. 오! 자, 근처에 지금 우담족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아, 하필이면 이런데 저녁바비가 끼어들었어요. 이건 지금 잡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밥 먹고 도망가고. 지금 너무나도 무리하게 이건 도망가야 됩니다. 아, 우담족이 이걸 킬따를 했습니다. 제가 다 죽여둔 걸.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제가 다 죽였는데. 와, 아, 거기서 우리 저녁바비가 대드지만 않았어도 우담족을 제거하고 잡았을 거예요. 제가 하필이면 저녁바비 거기서 공격을 하는 바람에 제가 저녁밥을 살리려고 우담족을 먼저 제거하지 못했어요. 저기 우담족 있네. 차라리 이렇게 된 거 제가 킬다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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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 이제 가야겠어요. 됐어. 상당히 강한 자식이에요. 됐어. 자, 이 친구는 제가 적인지 모르고 있네. 이럴 때 다시. 됐어. 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고 근처에 있는데. 도망갔네요. 자, 지금 녀석의 머리를 맞춘 것 같습니다. 어! 이러다가 또 킬 따댑니다. 이러다가 킬 따대요. 우담족을 먼저 죽여야겠어요. 먼저 우담족을 죽여야 돼요. 더 이상의 실패는 안 돼요. 잔인하게 모두 다 제거를 해버립시다. 됐어요. 자,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 넌 기다려. 됐어. 됐어 됐어. 우담족 못 와요 지금입니다. 어우, 야, 무슨 일기토도 아니고 엄청나게 세네요. 어디 갔어? 됐어 됐어. 좀 이제 죽자. 좀 이제 죽자! 뭐야? 이거 살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거. 죽어 임마 죽어. 됐어요. 자, 이제 날이 밝았네요. 빨리 죽여야겠습니다. 야, 야, 저희 저녁바비가 해냈습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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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이래 왜이래. 어, 새로운 적이 왔어요. 새로운 적이 왔어. 바로바로 바로 머리 따야 됩니다. 지금 됐어요. 와, 역시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곳이에요. 강합니다. 됐어요. 자, 엘크를 이렇게 가죽을 벗기고 가져가도록 합시다. 동물지방 동물가죽, 희귀한 빨간 엘크 가죽. 상당한 템을 얻었네요. 자, 이제 저녁밥이도 고생했기 때문에 밥을 주도록 합시다. 왜이래 왜이래. 이렇게 밥을 거부할 때는 그냥 안 주면 돼요. 그러면 지가 이제 진짜 밥을 안 먹고 싶은가 보네요. 모른 척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은 정말 단순하기 때문에 밥을 먹고 싶으면 더욱더 주인에게 잘하죠.